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편 주방 부분인데요. 주방과 이번엔 특별하게 다용도실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방 다용도실 하면은 주방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다용도실은 실제로 좀 특별한 다용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저 다용도실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크게 라운드 도어 틀이 되어 있는 안쪽 공간이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명칭 자체는 다용도실이 될 수도 있고 다이닝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는 이곳의 평면 자체는 지금 바로 이쪽 면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도면을 우선은 참고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도면 같이 띄워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냉장고, 메인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뒷공간에 통로를 확보해서 그 뒤쪽으로는 크게 어떤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냉장고 공간과 붙박이 공간 두 개의 공간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이런 시도는 처음이긴 한데 이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과감 없이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방 하나 정도는 주방에 연장으로 연장선으로 같이 설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보시면 상부에도 조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갈 쪽 앞쪽 조명과 뒤쪽 수납장이 들어갈 쪽 뒤쪽 복도에 형성되는 뒤쪽 조명. 그래서 이 다용도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이쪽 측면에 수납장, 그 다음에 통로, 그 다음에 냉장고, 통로 이렇게 공간이 확보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납을 좀 극대화하고 좁은 싱크대 부분을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큰 가전제품인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를 이 주방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주방 자체를 굉장히 쾌적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가져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방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컬러감 자체는 혹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이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린 컬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시트지나 어떤 펫 재질이 아닌 도장 재질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을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판에서부터 동일한 컬러가 쭉 올라가게끔 했는데 특히 이번 바닥재에서도 활용했던 것처럼 이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도 LG 제품으로 오토라토라노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조대리석이긴 하지만 천연대리석에 가까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조명이 좀 비추니까 다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인조대리석이 확실히 좀 저렴한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아, 나 인조대리석이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천연대리석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트 느낌에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보시면 바닥재에 들어간 어떤 문양의 느낌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또 저희가 군데군데 썼던 대리석 폴라리스 대리석이나 볼락스 대리석하고도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집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도어를 짜게 되면 도어 속통 같은 경우는 체크무늬나 보통 하얀색 그냥 필름 작업이 되어 있는 몸통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저희는 이제 이 내부 몸통이라고 하죠. 이 몸통들 다. 이 몸통도 다 LPM장으로 다 짜서 실제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모르시면 한번 앞에 영상 보시면 신발장 내부 몸통과 그 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실 쪽 파트에 내부 몸통을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화이트로 내부를 짰다는 거, 당연히 금액 차이도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질 차이가 나면은 가격 차이가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싱크대 구성에 대해서 상부는 간단하게 이렇게 다 여다지로 구성을 했다는 거,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여다지로 수납을 극대화했다는 거한 번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인데요. 하부엔 우선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지금은 좀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식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기세척기가 아직 들어올 시기가 좀 미정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그거에 맞는 판을 이렇게 짜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싱크볼 하부 같은 경우는 여다지로 기획을 했고요. 손잡이는 별도로 주질 않아서 목대 찬넬로 시공을 해서 목대 찬넬과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코너 이렇게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날리는 형태의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는 일반 재질로는 안 되고 이제 도장 제품에서만 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딱 열었다가 닫으면 이제 보통 그 에어가 천천히 줄면서 제가 이걸 특별히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번 장에서는 역시나 조금 더또 다른 시도를 해봤는데 바로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블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하드웨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서랍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하드웨어를 전체 다 블룸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 당연히 조금 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드웨어를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닫혀지시는 이 느낌이 영상에 충분히 담겨지시죠? 네. 그리고 바로 이 가열대, 이 쿡탑과 싱크볼 사이에 남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서랍으로 배치를 했고요. 서랍으로 배치하면 당연히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깊은 공간에 있는 짐까지 항상 안에 있는 짐까지 다 사용을 유용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여다지로 문이 되어 있으면 문 열고 나면 실제 앞쪽에 있는 것들만 주로 쓰지 않습니까? 안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못 쓰죠. 근데 이렇게 서랍형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쭉 끄집어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볼수 있죠. 안쪽에 있는 것까지. 저는 항상 좁은 공간을 설계할 때든 큰 공간을 설계할 때든 항상 서랍 사용을 극대화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그 원칙에 맞게끔 서랍을 최대한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메인 싱크대 쪽에도 서랍을 4개 배치를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측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서랍입니다. 하부도 서랍. 이렇게나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서랍으로 하면.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 끝부분에 있는 서랍 같은 경우는 서랍 상부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갈지는 짐작이 되시죠? 바로 오른쪽 측면에 콘센트가 있고요. 이번 콘센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콘센트에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에 수납을 극대화를 했고요. 상판 같은 경우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여지시나요? 네, 역시나 이쪽에서 나중에 의자 같은 걸 놓고 이 아일랜드 식탁을 간단한 식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특히 이 코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이렇게 통로, 이 통로 자체가 넉넉하게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니시면서 이제 특히나 허리라인 쪽이 될 텐데 그쪽 부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운드로 감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죽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다 하부에 장을 짜서 이 하부 공간의 수납을 전체적으로 극대화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 이제 장이긴 하지만 하부장, 상부장 다 굉장히 꼼꼼하게 수납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을 다 닫고 또 이번에 또 적용했던 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상부장 하부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을 설치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바로 측면에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벽에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 상부장 하부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설치를 해서 쉽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싱크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싱크볼 같은 경우도 백조의 그랜드 800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실제로 깊이는 이렇게 깊진 않지만 폭은 조금 더 일반적인 백조보다 넓고요. 이번에 저희 고객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인리스 배수구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스테인리스 느낌으로 마감이 될 수 있게끔 마감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반 플라스틱 재질로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상부에 스테인리스가 코팅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마감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 측면에 있는 후드 같은 경우는 일반 슬림 하츠 제품 SLH160S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후드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이 상부장과 동일한 라인으로 동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침니 후드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마감재 부분은 아시겠지만 벽은 일반적으로 거실 부분의 벽체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베이지 느낌의 개나리 벽지 활용을 했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100에 200짜리 국산 타일로 활용을 했습니다. 타일의 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색이라고 하는 색으로 회색에 가까운 색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포인트 느낌을 줬고요. 보시면 이제 특히 이런 코너 부분 마감 좀 깔끔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코너에 마감재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렇게 L자 코너 비드를 화이트로 미리 주문을 해서 시공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코너 부분 같은 데가 마감이 깔끔하게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곳 같은 경우는 창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죠. 좀 특이하게 왼쪽에 창이 있고 오른쪽에 창이 있는데 시공 전 사진을 보시면 실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도어였어요. 원래 이제 바깥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도어였는데 이 도어를 과감히 막고 이제 여기 상부장까지 하부장까지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수납을 극대화했고요. 대신 발코니 나가는 거는 이쪽 다용도실을 통해서 어차피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가는 통로가 이쪽과 이쪽 두 개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왼쪽 같은 경우 과감히 막고 오른쪽으로만 다닐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의 형태가 그래도 균등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두 개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했는데 그 동일하게 사이즈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창은 원래 이쪽 측면을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 더 몰려 있긴 했었는데요.
그걸 약간은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바로 여기에 쿡탑이 있기 때문에 쿡탑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요리하는 것들이 실제 벽체로 튀면 타일 같은 건 닦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창으로 튀어버리면은 이제 창 자체가 노랗게 변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관리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이쪽 끝 라인까지 최대한 맞춰서 끝 라인 이후에 창을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젠다이 부분에 역시나 대리석 시공을 해도 나쁘진 않을 텐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베개 200각 타일 자체가 섬세하게 시공이 가능해서 이렇게 창틀 주변까지 깨끗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일 시공할 때 이쪽 부분이 특히 좀 손이 많이 갔다는 거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도 실제 타일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공 방식을 잘 선택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쪽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왼쪽에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이제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상부 쪽에 두 개, 그다음에 또 왼쪽 측면에 두 개 해서 콘센트는 여유 있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전자 제품 중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븐 밥기,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등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전기 분전함에서 단독 콘센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실제 전기를 많이 활용하는 가전제품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가전 이 주방 설계할 때 몇몇 공간에는 별도로 전기가 많이 먹어도 되는, 쉽게 말하면 전기 출력이 많이 사용해도 되는 그런 곳에는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조명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 상부장 앞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LED 평판 엣지 등 시공을 했고요. 아일랜드 상부에만 원통 직부 등 골드로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이런 조명으로 전체적인 주방의 디자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색상 배열이 참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랍, 제가 좋아하는 서랍으로 시공이 잘 돼서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것 같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통로 같은 거 지금 보시면 100에 200이라고 했는데 보여지시나요? 타일이 정말 하나 둘 셋 네 장 딱 800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활용하기 좋게끔 이 공간을 설계를 했다는 거 보여주실 거고요. 또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역시 이것도 800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 수납으로 최대한 극대화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딱 주방에서 냉장고가 보여지지 않아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냉장고까지 바로 여기 다용도실 측면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진짜 매력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 덩달아서 다용도실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남은 곳은 방과 욕실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